안녕하세요. 나라사랑 선생님 김보미입니다. 여러분, 11월 17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뭔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11월 17일은 바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순국선열은 어떤 뜻일까요? 순국선열은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국지사로 부르는 분들과 순국선열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일제에 맞서 빼앗긴 주권을 찾으려 한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고 살아서 광복을 맞이하신 분들을 애국지사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광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신 김자진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을까요? 사실 11월 17일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원통하고 가슴 아픈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제에게 강제로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 바로 1905년 11월 17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였습니다. 서울의 상인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무엇하리? 라며 일제히 상점문을 닫고 농성을 했고요. 학생들은 일본을 물리치는 것이 공부보다 시급하다며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영환 열사, 조병세 열사는 이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최익현 선생, 의병장 신돌석 장군 등은 국권 회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을사늑약이 체결된 11월 17일을 전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많은 분들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을 처음 지정한 것은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렇게 8.15 광복 전까지는 임시정부가 주관하여 행사를 치르다 이후 민간단체를 거쳐 마침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순국선열, 대표적인 분들에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때는 1909년 10월 26일.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던 중국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때 하얼빈역에 6발의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코레아 우라, 즉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였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31살의 나이로 같은 해 3월 26일 위순 감옥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이러한 유언을 남겼는데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일제와 맞섰던 안중근 의사.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는 윤봉길 의사라는 또 한 분의 대표적인 순국선열이 계십니다. 1930년 3월 6일, 윤봉길 의사는 조국 광복의 큰 뜻을 품고 가족 몰래 장부출과 생불안이라는 글을 써놓고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즉 사나이 대장부는 한번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각오를 다진 채 윤봉길 의사는 중국으로 떠나셨던 겁니다. 마침내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커우 공원에 나타납니다. 그날은 일본 천황의 생일이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한 전승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군중이 모였던 그날 오전 11시 40분 천지가 진동하는 큰 폭음이 나며 홍커우 공원에 경축대에 모여있던 일본군 수뇌부와 고위 관리들이 쓰러졌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삼엄한 경계를 뚫고 물통 폭탄을 던졌던 거죠. 당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두고 중국 장계석 총통은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해 12월 19일 아침 일본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국 선열입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외에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제에 맞서다 목숨을 잃고만 분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모두를 기억할 순 없겠죠. 하지만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7일 순국 선열의 날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